회사 문화도 혁신적인데요. 퇴근 시 인사를 없애고 원거리 직원은 재택근무 실시. 주부 사원을 위한 출퇴근 시간 조절 등 직원 복지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뭐 눈치 보고 인사하고 퇴근하는데 저희 회사는 그냥 바로 퇴근해서 그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아, 휴가나 연차 쓸 때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회사 1층에 마련된 북카페. 감각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에 커피 머신이 있어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차 한 잔의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게 독특합니다. 오셨어요? 아, 예. 그 휴식 시간이나 그럴 때 가끔씩 내려와서 이렇게 타 먹기도 하거든요. 그 회사 복지가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니까요. 예, 일반적으로 그냥 좋은 복지가 있다면은 그만큼 생산성이나 뭐 업무 능력 이런 게 자연스럽게 향상이 되는 법이니까요. 커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 제조회사와는 다른 깔끔한 시설과 업무 환경을 조성한 데에는 조항래 대표의 또 다른 혁신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제조업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근무 환경 개선에 주력했던 조항래 대표. 또한 신진 작가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 조항래 대표가 직접 그림을 구입하기도 하고 회사 내에 무료 전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그림을 보면서 휴식하고 힐링할 수 있어 만족도가 큰데요. 회사의 우수한 복지에 대기업도 부럽지 않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좋아할 만한 환경이 어떤 건가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이런 입구에 갤러리가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갤러리를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직원들도 너무 좋아하고 또 저희 해외 고객분들도 이제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제 본인 회사에도 이렇게 갤러리를 또 좀 벤치마킹해서 좀 하겠다는 그런 분도 계시고 어쨌든 뭐 비용은 좀 들지만 이런 비용 투입 대비 저희들이 이렇게 좀 얻을 수 있는 직원들이 또 느끼는 만족도라든지 이런 자부심 이런 거 비용 투입 대비해서 뭐 그 효과는 뭐 몇 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2018년부터 송도 신사옥 내 330제곱미터에 신진 작가 5명에게 개인전이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해준 조항래 대표. 아트와 기업체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상생 모델로서 예술과 지원과 동시에 기업체의 사회공헌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딱 출근했을 때, 들어올 때 그림이 많아서 기분 좋게 출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그림을 자주 보다 보니까 갤러리를 방문한 느낌 그런 점에서 회사의 근무 환경은 참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도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좋은 전망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니, 식당이네요. 전망이 제일 좋은 5층에 사장실이 아니라 식당을 마련한 데도 조항래 대표의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엿보입니다. 스카이라운지 부럽지 않은 전망 좋은 식당에서 먹는 식사. 얼마나 맛있을까요? 이 식당에서 먹으면 어때요? 좋아요? 전망이 좋아서 밥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전망이 좋은 데를 이마실로 하는데 여기는 저희들한테 노예성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전망 좋은 곳에 식당을 마련한 이유가 뭘까요? 보통 이런 제일 높은 데는 뭐 임원실이나 회의실, 사장실을 막 꾸미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우리 식당을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식사하는 공간을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던 게 뭐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예. 뷰가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이게 뭐 호텔에서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업에서 이런 뷰를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뷰를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조항래 대표의 세심한 배려는 직원들에게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벽을 빼곡히 채운 상장들이 입증한 불도저 같은 조항래 대표의 열정. 저 사업 시작하고 지금 이제 18년 됐는데 또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앞으로도 힘없이 이렇게 또 달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각오도 이렇게 또 다지는 것 같습니다.